광주 시민의 대변자이자 광주 발전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는 광주시 의회. 올해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박 인터뷰 오늘은 임택 광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2년 반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게 기본에 충실한 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행정 또 정치에 있어서 기본이 인사라고 보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산하 공기업에 대한 임원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실 관철했고 그래서 우리 시 산하의 8개 기관에 대해서 대표를 임명하는 데 인사청문회 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의장을 통했던 가장 큰 성과로 제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든 청년들의 문화활동이든 청년들의 여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 기본조례를 만든 것도 중요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만든 과정이 좀 기억에 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 지역구가 또 문화의 전당이 있기도 합니다만 광주를 문화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이 문화의 도시라고 할 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대부분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 관련 조례를 또 만든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독 선거구를 유지 못하고 남구의 일부하고 이제 합해져서 선거를 치를 정도로 상당히 쇠락해 버렸는데 지금 재개발 사업도 일정 정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가 마련한, 앞으로 추후에 도시재생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크게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저는 그래서 우리 동구를 필요로 해서, 동구를 또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다 구도심이 그런 문제를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도심재생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광주 우리 시가 그러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문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의정활동 남은 기간에 역량을 좀 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그런 우리 지역과 관련된 현안 사업을 풀어가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에너지밸리 사업, 그러니까 지금 나주에 빛가람 혁신도시에 그 에너지 관련 한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에너지 밸리를 구축하고 그게 또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사업을 만드는 건데 그게 우리 시가 그런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의 위원으로서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남은 2년 동안 그동안에 공약했던 뭐 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전당이 만들어지고 문화전당 주변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은데 물론 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문화전당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전당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당부의 말씀보다 제 이제 각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 7대의 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건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의 어떤 정책 방향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현장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혹시 시정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